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18장 18절부터 먼저 3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아들이나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졸리게 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온 내용은 가난한 맹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오늘 증거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8장을 주시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관리인, 관리라고 하죠.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관리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이겠죠. 그런 그 부자 관리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과 이 부자 청년이 이 첫 번째부터 다르더라고요. 다른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르시나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죠? 예. 네. 지금 그러면 굉장히 우리랑도 이 부자 청년하고 다르죠. 그죠? 예, 네, 다릅니다. 주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또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 근데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선생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맹인을 보니까요. 여리고에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아주 가난하죠. 아까 그 청년은 아주 부자인 청년이고 여기는 너무 가난해서 구걸을 해야 거지처럼 한 푼 주세요라고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지?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다윗 때 주님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있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게 질병에서 구원하든 지옥에서 구원하게 하시든 사고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든 우둔함에서 구원하게 하시든 어리석음에서 구원하게 하시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라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맹인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확신하고 불러요.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갑니다.
이게 이 맹인과 이 부자 청년과의 다른 점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 알아요. 이 부자 청년은 눈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관리야, 관리. 공무원이라고. 그리고 엄청 부자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것을 주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셨대요. 선한 선생님, 랍비요 하니까 나 랍비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지금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아. 나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 질문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해?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선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내용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랍비라고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선해 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부자 청년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셨대요. 이렇게 이 맹인은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눈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긍휼함을 받기를,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함은 보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는 거.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서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친구가 율법을 지키는 친구인 걸 안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켰나이다.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잘 지켰던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나머진 잘하지?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네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예수님이 제자로 콜링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졌어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다음에 내 제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요. 심히 근심하고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 뒤에 보면요. 이 맹인은 주님이 그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는 네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의 믿음은 어떤 거였는데요?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야.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하시고 많은 무리가 몇만 명씩이 따라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에 다 나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2명 서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 10만 명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쳐봐요. 또는 100만 명이 따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명한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유명하죠. 자, 이제 유튜브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중계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거 중계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 베드로랑 다 서 있어요. 그럼 이 12명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이 12명도. 그럼 중요한 인물로 나오겠죠? 예. 그런데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 감사한 것은 입술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말까지 못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목소리는 컸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를 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열둘이 지금 유튜브에 찍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열두 제자들 성질이 천둥의 아들이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고 다 살려 죽여버릴까요? 이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가면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를 막 꾸짖죠.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있는 목소리를 더 힘껏.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함을 받기를 원할 때, 치유함을 받고자 원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로보니게아 여인도 딸 때문에 끈질기게 주님 앞에 요구했잖아요. 걔도 자기 상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여인도 결국은 딸의 치유를 얻어낸 것처럼 이 맹인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군중들이 너무 많지만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그리고 조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서. 그리고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설명했던 것.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게 돼요. 그가 봅니다. 구원하였다는 말 떨어지자마자 눈이 확 떠져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의 눈이 아니고 이 육적인 눈을 눈이 딱 떠져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은 다 떴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맹인은 영의 눈이 뜨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보는 자들은 눈 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본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보았어. 근데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도 떠 있고 영의 눈도 떠 있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들을 안 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맹인이 이제 육신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와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요. 이제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치유를 이분은 지금 치유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그러면 치유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어려우면 구하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선포하시면 되고 믿음이 있으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누구처럼 불독처럼 걔 불독 아시죠? 못생기네. 그래서 그렇게 불독처럼 딱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러고 주님께 매달려야 해요. 근데 결국 이 맹인인 이 형제는 치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정말 복받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은 제자도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른 거예요. 본인이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아직 저는 못 받았는데요. 기다려봐요. 받아요. 여기 나왔잖아. 여러 배를 받고 아멘이죠?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기다려보라고요. 그럼 받게 돼 있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죽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까 부자 청년이 뭘 구했어요? 영생.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거기다 손을 끼시고 누가복음 14장을 펼쳐보세요. 14장에 보면 제자도가 나와요. 나는 제자인가를,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에 있는 대로가 기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이 글에 있는 대로 나는 다 하고 사는데 아직 손선미 선교사님이 제자를 안 뽑아줬다. 그러면 저한테 쪽지를 행정실로 보내주세요. 나는 여기에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제자로 안 뽑으십니까? 한번 해서 줘봐요. 그럼 제가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그런지. 자, 첫 번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14장 26절에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예수님께 돌이키사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다 제자냐? 그러지 않아요. 제자가 아닌 사람도 따라가고 제자인 사람도 따라가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뚫레뚫레 보는 거죠. 제자인 사람도 진짜 자신이 제자 저 스승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지를 알려줘요. 첫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숨이 주님보다 더 높으면 제자 못 돼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처자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높이 있었을 때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우선순위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목숨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 못 돼요.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내 목숨을 주님보다 더 높이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날마다 네가 죽은 십자가, 너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너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내려놓음을 하는 거예요.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너 죽었으니까 내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때 많이 걸리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볼 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내리라고 했나요? 네, 소유예요. 소유를 지금 버리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따라, 영생이 따른다는 거죠, 보화가. 그러면 넌 내 제자가 되니까 제자로 따라와.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버리고 나눠준 다음에 따라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자도 있는 세 가지예요. 지금 부모 자식 처 다 버리라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세 번째 것에 불합격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에 불합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라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 봐요. 나는 어떤 부분에 내려놓음이 안 될까? 첫째, 부인이 너무 예뻐. 그래서 부인에 대한 내려놓음이 안 되십니까? 남편이 너무 예뻐. 남편에 대한 내려놓음이 안 되십니까? 두 번째, 직업. 너무 좋은 공무원. 그래서 내려놓음이 안 되십니까? 또는 여러분, 좋은 직장 또는 학벌 내려놓음이 안 되나요? 또는 뭐 여러분들의 좋은 재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려놓음이 안 되는 것은 제자로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그게 걸리적거리면 거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자도에 그냥 걸려요.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면 돼. 난 자식은 죽어도 못 내려.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은요, 세 번째 것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요 부분에 딱 걸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렸으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영생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딱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다고 쳐봐요. 아까 형제님 바이올린을 참 잘했고 그 다음에 유진자매는 피아노를 잘했어. 그 손에 재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바이올린 배우라면 허겄어요? 은사가 없어요. 일단 은사가. 저희한테 피아노 치라면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도레미 도레미는 치죠.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제일 힘든 게 피아노예요. 피아노 칠 돈도 없었지만 연습할 그런 거 제일 하기 싫은 게 이 피아노야. 그래서 동요 그냥 겨우 애들 유치원에 사는 그 동요 왼손 오른손 연습해갖고 그거 치는 거. 유치원 가서 그냥 말로 동요를 가르쳐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일로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어. 그럼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은사고 재능이고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몸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교사다 그러면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몸이 아픈데 사업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요, 돈도 전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관리인 분, 이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 주님이 건강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내려라 그러면 내려버려야죠. 그죠? 내려야 돼요. 내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맞죠?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은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그러면 그것을 얻어야죠. 근데 이 친구는 육적으로 보이는 재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도 순복을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제자로 못 따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같으면요,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죠. 하실 수 있겠어요? 하셔야 해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님 따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로서 갈 수가 있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라 막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소유를 자기 거 팔아가지고 그 사도의 베드로한테 갖다 주면 베드로가 그거 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 나눠줘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군사라고 주님은 하십디다. 저희한테 알려줄 때 그들은 다 군사야. 내 말을 그대로 실천했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렸어. 그리고 나만을 따라왔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군사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님의 제자를 제자로 따르고자 우리가 참 원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불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재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복을 놓쳐버린 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류는 제자로 나는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나는 제자로 선생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부류가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또 주님이 부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주님이 안 불렀는데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어요. 이건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근데 나는 어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이래도 나 따를 거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가진 게 없는데,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너한테 월급 줄 수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 따를 거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래도 갈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 군사들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갈 거예요, 주님. 형제님들은 좀 망설일까요? 자매들은 앞뒤를 안 봐요. 자기가 돈 안 버니까. 그래서 일단 주님, 저는 주님 바지끄렁이 잡고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주님이 보실 때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지만 이분의 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자로서 갖춰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갖춰짐이 안 되냐? 부모와 자식과 처자를 다 버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아, 이게 주님의 뉘앙스였군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엔 주님이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또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영생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제자에게는요, 주님이 굉장히 빡셉니다. 빡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엊그저께 우리 홍양숙 자매님, 이제, 그, 이정 경제님 장례를, 그, 저기, 부모님 장례를 치렀죠. 근데, 하늘나라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이정기 형제님한테 또는 홍양숙 자매님한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장례 참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답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다 있는데 저 불효자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 사람을 콜링을 하는 거예요. 지목해서.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너무 센 거예요. 제자인 사람한테는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올 때 배를 버려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요. 직업 즉시로 버려요. 세무서장이었던 세리마태 그냥 세무서장직 바로 사표도 안 써요. 그냥 내떠버리고 그냥 따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대단하죠. 우린 단순히 아우 어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정말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더라고. 그걸 한번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있었지? 주님은 그런 인물을 알고 계셔서 그 인물을 콜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인물들이 성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성질도 개팍도 하고요. 막 다혈질이잖아. 막 성질 다 내고 막 뱃사람이라서요. 저희 남편이 뱃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런데요. 근데 성질이 있는 사람이 또 주님을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질이 점점 내려놓음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탁 버리고 어떻게 그 예쁜 부인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쁜 자녀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란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멘 소리가 쬐끔밖에 안 들려. 남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내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네 사람 소린가 다섯 사람 소린가 밖에 안 들. 부모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제일 큰 소리 나오네. 자, 가족이나 친척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직업, 재산, 자, 집, 토지, 재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아멘. 네. 왜냐면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그건
소리로 할 수 있죠. 부자만 대답을 못해. 근데 저희 교회는 부자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대답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식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자식. 자식을 놓는 게.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진이 진이 밥을 제가 안 해줘요. 집에 있으면서도 저랑 남편이랑 둘만 먹어요. 진이는 집에서 살지만 밥 먹는 건 독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저걸 방에 있는 아이를 밥을 안 주고 우리만 먹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녀를 띌 수 있는 게 일단 밥을 안 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밥 문제만 해결해도요. 먹는 거. 먹는 부분만 해결해도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주님은 부모님을 죽었을 때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떼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를 그냥 난 교회 갈게요. 그리고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이런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료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이걸 해봤어요. 그죠? 부모가 죽었는데도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코로나라. 그 임종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그랬어요. 뼈가 화장터로 가서 뼈가 나오고 나서야 그때야 봐요.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다른 나라는 그냥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요.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걸 봤죠? 나중에 대환란 때는요. 부모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나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묻을 시간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때는 자동으로 부모를 내리는 게 되죠.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 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가려면. 그때는 억지로 누구든지 뭐 다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야, 너 합당하지 않아. 그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않대, 하나님 나라에. 너무 빡세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여보 빠이빠이 애들아 빠이빠이 부모님 빠이빠이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며칠이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분이면 돼요, 전화로. 근데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딱 잡으면 일꾼이 쟁기를 소 쟁기를 딱 잡으면 앞을 향해서 딱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쟁기가 밑에 밭두둑을 정확하게 갈아요. 만약에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삐뚤삐뚤 가버려요. 소가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푯대를 향해서 가야 해요.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다. 주님이 저한테 그럽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가족이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있는데 뭔 가족한테 작별 인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야,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응? 인사도 않고 가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갈 때.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수욕을 받고, 주님 나도요, 주님을 따라갈 때 좀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이 좀 적당하게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No. 아니야. 내 제자로 따라오려면 인정받고자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싹 버려야 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과 이 맹인을 비교해 보면서 이 눈멀었던 맹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가 돼. 자신의 눈을 뜨고 다윗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까쯤에 읽었던 18장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베드로가 자기 부인 데리고 전도 다니면서 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인을 버렸는데 부인이 믿고 돌아온 거죠. 같이 전도를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가정이 또 화합이 되고 그 자식들도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가족이 찢어지지 않아요. 처음만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부류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제자로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고 주인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과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야 라는 것은 너무 갭이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을 주인답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남편이 무섭나요? 자매들은 남편을 많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그 설교 했잖아요. 두려움은 뭐가 나온다고요? 편도체라고 그랬나요? 거기에서 두려워하면 나쁜 물질이 나온대잖아요. 면역 물질이 없어, 면역 물질이 중단돼 버린대요. 그러면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아내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안 무서워해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을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마요. 그냥 존중하세요. 존중. 에? 밥을 주지 말라고 하라고요? 아,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내로서 본분을 또 해야죠. 그건. 저희 남편이 밥 주지 말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무서워하지 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다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참새도 참새가 뭐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고 머리카락을 내가 너희들 머리카락을 다 세놓는 건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내 허락 없이는 빠지지 않아.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 빠지시는 분들 걱정 안 하겠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빠지는 거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머리를 한 움큼씩 주면 되죠. 더 많이 자라 나오게 하면 되죠. 그죠? 예. 네. 이미 빠지신 분들은 기도해요. 왜냐면 저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데요.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나는 머리카락이 더 많을지어다 라고 명령했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빠지는 것도 많지만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면 돼요. 아예 머리카락 빠지지 마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그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더 많이 난다라는 그것의 믿음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진행돼 가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십시다. 그분만을 위해서 가십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다. 자기가 가진 소유 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점검하실 때 나는 이 세 가지 제자도에 다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왜 손소미 선교사님이 나를 제자로 안 뽑아주지? 라고 하면 저희 행정실에다 연락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 볼 테니까요. 근데 뭐 어차피 집도 없고 소유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세 번째는 무조건 통화가 되겠죠.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각하십시다.